급성 심근경색으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면 상태에서 진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알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선미 기자. 네, 삼성병원입니다. 전해주시죠.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여전히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은 어제 오후 저체온 치료가 끝나 이 회장이 정상 체온을 되찾았지만 안전한 의식 회복을 위해 당분간 수면 상태에서 진정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기 때문에 뇌 손상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진정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의식 회복 시점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는 만큼 의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이 회장의 현재 상태는 심장 기능과 뇌파 검사 결과가 정상치로 나오는 등 저체온 치료를 받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에는 부인인 홍라일 관장이 이 회장의 곁을 지키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과 두 딸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매주 열리는 수요 사장단 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경영 일정을 평소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